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희입니다. 오랜만에 새롭게 이제 한 잔만 아껴신 2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동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이제 한 명씩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는 칫솔로 나는 솔로 팬십 약 6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라이라경이라고 하고요. 미스터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다 저에게로 넘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송건호라고 하고 사실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프로그램 같아서 그렇게 노력하진 않을게요. 처음이니까. 저는 문세영이고요. 스트리머로 활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어땠는지도 한 번씩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기아님 첫인상이요? 저 유튜브에서 저도 많이 뵀는데 아, 네, 유튜브랑 똑같으시네요. 아 칭찬? 욕 아니에요 이거?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그냥 아 어쨌거나 그냥 그저 그렇다. 첫인상 생각보다 더 훨씬 외소하시고 네. 나도 그 생각을 되게 했었어. 되게 퉁퉁이로 보더라고요 저는. 네, 카메라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윤희님은 안녕하세요. 뭐야? 그냥 오라이네요. 자리 바꿔드려요. 우리가 이거 잠깐 얘기하기 전에 좀 말 다 놓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나이가 근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나이 제일 많아요. 그건 저도 알 것 같아. 그냥 반말로 토크를 해도 우리가 우리끼리 어차피 대화를 하다 보는 거니까. 그래 동영아. 편하게. 아 근데 그건 저는 일단 이쪽 분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그 티 안에 굿즈 벨트 하나 숨겨 놓으셨을 것 같은 그런 디올이에요. 아 디올이에요? 한 장만 보여. 진짜 디올. 아니 아무 시기라고. 양말 살짝 보이면 약간 양말 약간 아미 양말 신으시고. 아 아니 양말은 잘못 접었다. 아 약간 KB 클라인 반스 약간. 아니 다 맞는 거 아니야? 약간 고야드 클러치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최상경을 갖고 계세요? 아, 근데 그런 이미지예요. 첫인상. 역시 진짜 잘 보죠.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약간 인스타 감성 카페 가면 좀 거울 셀카를 좀 많이 찍으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제 건 별로 안 좋은데 여기는 좀 멋쟁이 들이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희가 봤을 때는 오빠 첫인상 되게 강했는데? 어, 너 무서워. 무서웠고 윤희는 날 자꾸 무서워하더라고.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첫 인상이 진짜. 윤희는 근데 아나운서 쪽이야? 왜? 목소리 톤이 되게 좋네. 고마워. 오빠도 좋아. 그래. 뭐야? 일단 얘기야. 첫인상이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랭킹 토크부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혼 남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3위부터 1위까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소개팅 첫 만남 별로다 싶던 이상의 첫 인상을 바꾼 요소. 남자가 봤을 때 3위부터 1위. 3위가 끝까지 간다. 아 끝까지 없다. 한 번 그 인상이 그대로 간다. 아닙니다. 근데 소개팅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들? 저 한 번도 없어. 저도 없어요. 가지고. 네. 소개팅 많이 해보셨죠? 아니요, 저 소개팅 안 해봤어요. 이건 틀렸네. 근데 저는 여자의 첫인상을 바꾼 요소 한 가지 알 것 같아요. 리액션 좋은 사람. 남성성이나 자존감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리액션. 거긴 한데 3위가 18%가 답변한 게 애교랑 눈웃음. 애교랑 눈웃음. 애교 안 봤어. 눈웃음일 것 같아서. 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MC랑. 아. 3위가 눈웃음이다. 네. 그럼 2위, 1위가 이제 뭐가 있을까? 여자의 첫인상 바꾼 요소 1위. 돈이 많다? 3. 돈 많아 보인다? 1위. 이게 근데 솔직히.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 36%가 그녀의 연봉과 직업. 아, 달라 보이지. 사람이 좀 달라 보이지. 혹시 직업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였던 경험 있어요? 있잖아. 있긴 그쵸, 있죠, 있죠. 저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좀 그 사람의 스펙, 학벌 이런 것들 때문에 클럽에서 좀 놀 것 같고 막 많이 즐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스펙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인간이 가는 부분이긴 해. 셋 중에 가장 누가 날치나요, 그러면? 이거리 때문에 우리 세영님 양쪽은 좀 아니, 여기는 여기 맞고 여기는 여기 맞고 아니, 달라 볼 수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한쪽만 했으면 살짝 괜찮아. 양쪽 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귀걸이도 하고 이랬는데 와, 그러고 다녔으면 정말 지금까지 날티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세지? 동영이 좀 세지? 2위 2위는 성격 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운 성품은 9%밖에 없었어요. 아, 성격 필요 없네. 아, 몸매요! 정답. 오케이. 아, 이거 근데 너무 오디비스위 갑자기요? 부위가 어디예요? 몸매 부위 좀 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미처 몰랐던 매력적인 몸매야.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거. 이럴 수 있다. 갑자기 그럴 수 있다. 겨울에 만났어. 근데 패딩을 입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에 뭐. 들어가서 이제 벗었는데 이제 그렇지 느낌 아. 있는 친구들 아 견갑골이 살짝 볼륨감이 좀 뭐가 있다 마지막 5위는 대화할 때 느껴지는 지성미였어요 아 지성미 그거 생각보다 높을 텐데 아닌가? 이게 맞아 대화가 좀 잘 통해 너무 20대인가? 대상이 그냥 미혼남녀 300명 아 그런 거 없이? 남녀! 그니까 똑같이 1등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알고 보는 그 비하인드들이 뭔가 이렇게 좀. 아, 그치. 그거를 네.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어,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의 첫인상을 바꾼 요소 3위부터 1위까지. 남자. 이거 1등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는 똑같아. 솔직히 남자, 우리는 딱 100% 이거다라는 게 좀 어.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능력! 그치, 능력이지 뭐. 능력 그치. 아니요? 그치. 능력 아니야? 차. 능력이 3일 것 같아. 차예요. 1위는 아. 차. 차요? 그의 차.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다니까. 차 많이 봐요? 전 진짜 안 봐요 근데 차를.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관상 볼 것 같아. 어 저 차 안 봐요. 그 남자가 뭐 차를 끌던 뭐 녹차를 끌던 상관없어요 진짜. 아 차가 아무리 삐까뻔쩍하면 뭐예요. 그치.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이건 맞는 말이지. 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와 이 사람이 공감대도 잘 맞고 뭐 성격도 잘 맞는데 마지막에 딱 어 가자 했는데 차까지 좋으면 이제 완전 그치. 퍼펙트가 돼서 1위가 아닐까. 아 근데 나는 차가 그냥 단순히 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을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뭘 끌고 다니냐가. 그래서 아무튼 어 1등은 이제 차고 그럼 2등이 뭘까? 저 알 것 같아. 핏줄. 이렇게 섬세하게 보이는 그 핏줄. 이 견갑골의 깊이 이런 거. 섹시한? 견갑골의 깊이? 이거 너무 아니, 매니아적이야. 아니, 너무 좀 이상해. 아니, 팔을 걷었을 때 이렇게 그 정맥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환영 가야겠다 난 뭔지 알았어 잔근육 이런 이거 동영이한테서 진짜 많이 있는 건데 아, 향! 남자의 향! 아니야. 아. 없어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느껴지는 매력? 아! 셔츠? 티셔츠? 수트 수트 아 나 이거 얘기해 버렸네 수트 수트 티셔츠. 남다른 매력 그게 23% 3위예요 아 진짜 수트? 수트가 3위야? 네 어? 2위가 아니라 3위야 네 3위가 수트예요 1위가 자동차 2위 그리고 3위가 수트. 어쩐지 동영이 결혼식 가면 유독 그 타겟들이 동영이 진짜 많이 찾아봐요. 아니 수트폰 너무 잘 받으니까. 진짜 그래 진짜. 아니 진짜로. 아 매력 어필하러 가는구나. 그치 그치. 어쩐지 수트를 자주 맞추시더라. 근데 2등을 맞춰봐야 돼 이제 두 개. 자상함. 자상함은 섬세함? 아 매너. 매너 얘기했어 4등. 매너가 4등. 어, 수트 나 차 아니야? 아 손톱 관리? 아 아니요. 피부. 아, 피부 아니요. 안경. 아니요 직업과 연봉 아 그게 아, 2위야 1위가 자동차 2위가 직업과 연봉 3위가 수트 오호, 근데 나 그런 얘기는 들었어 여자는 본능적으로 둥지 같은 남자를 찾는다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적인 걸 어쩔 수 없이 보는 거 아닌가 외적인 게 그냥 다 이렇게 보면 남자 여자 보면 다 외적인 게 좀 중요하네요 그래서 오늘 약간 외트하게 머리를 또 느낌 있게 나도 아, 네. 전 연인과 혹시 친구가 다 가능한지 첫 만남 전까지 계속 연락한다 안 호감을 딱 얻을 수 있는 그 멘트